포, 기초 컨셉, 설정 문서, 각 제작 파트별 주요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게임 디자인 파트, VR 게임성,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카드보드용에 맞게 VR 게임을 제작하되, 뭐 기존 VR 게임과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요소들 추가해서 하자. 그리고 캐릭터와 구성. 캐릭터의 스타일은 실사풍 분위기를 표현하고, VR 공간에도 공룡과 잘 어울리게 하며, 좀 3세 이상 유저들을 공략하도록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면서 쉽게 플레이 할 수 있게끔, 한 5분 정도 간결하게, 짧게 질리지 않게끔, 16종 공룡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공룡 카드를 통해서 이펙트 있게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픽 아트 파트. 등장 캐릭터는 공룡 SS은 이미 SS 2에서 있는 부분들로 해서 했고, 다양한 액션, 연출, 상황을 재밌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 같은 느낌의 배경 화면. 옛날 공룡 시대에 보는 듯한 어떤 그래픽 처리를 하였고, 인터페이스 부분도 될 수 있는 대로 내비게이션 앞에 다 넣었습니다. 캐릭터 움직임은 다양한 AI를 통해서 움직임 표현하였고요. 게임 사운드 파트, BGM 효과음, 기본 게임 분위기에 맞는 어떤 BGM을 찾아서 이렇게 스테이지마다 랜덤하게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중복이 들지 않게끔 처리했고, 16종의 공룡마다 울음소리가 다 달라서 3, 4개씩 어떤 건 더 많이 어떤 건 줄여서 어울리게끔 BGM과 어울리게끔 적용하였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파트, 느려짐 방지, 현상 방지. 몇몇 게임은 플레이하면 게임 진행 도중에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씬을 한 곳에 다 몰아넣었기 때문에 발생됐고요. 그래서 본 게임에서는 17개의 씬을 나눈 다음에 한 씬 한 씬 화면 속도 빠르게, 그리고 공룡의 어떤 고퀄리티의 효과음 충분히 주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능. 그 세 군집, 네 군집 정도 공룡들을 분리를 해서 각각의 AI를 각각 주고, 또 사용자, 체험자가 십자성 커서를 통해서 공룡들을 움직이게 제어하게끔 이중으로 장치를 해놨고요. 네, 기타 부분. 가로형 인터페이스 화면을 채택하였습니다. 화면 분할로 인해서 랜드스케이프 레프트를 채택하였고, 해상도는 1280x720, 테스트 기기는 2880x1440으로 했습니다.